아이고. 광주에 이렇게 아파트 많이 지어요. 말바오 시장 2천 몇백 세대가 들어선다는 동강대학교 앞에 아파트 재개발 지역입니다. 옛날에 허름한 건물들 많았는데 다들 그냥 그러면 이렇게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가 사나? 이렇게 집값들이 비싸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못 살면은 그분들은 다 어디 가서 살고 있나 궁금하네. 집 있는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은 집 없이 살던 분들은 쫓겨나면은 어디로 간단 말인가? 어디로 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살았다고 해서 우상부여 사업 면접 2022 엄청 높네. GS 건설이었네. 우와 엄청 높다. 우와 몇 평이나 된대요? 몰라 처음 물어봐서 모르겠어. 응 와우 처음 몇 평인지 몇 년 만에 와보니까 완전히 그냥 상점 벽해서 광주에 5만 군데 다 그냥 아파트 다 들어서 가지고는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높다니. 여기는 또 무슨 절이야? 온효사. 온효사구나, 온효사. 여수이면 또 누구지? 북구 팔경 해가지고 온효사 나왔네, 온효사. 북구 팔경 풍암전.